자, 오늘은 간만에 돌아온 월드컵! 오늘 월드컵은 만약에 100만원을 받는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월드컵.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내가 진짜 이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과몰입을 하면서 좀 하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32강으로 진행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불시의 알람이 울림.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이제 자고 있는 도중에 불시의 알람이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새벽 4시야 갑자기 알람이 울릴 때가 있고. 어떤 거 같아 이건? 난 알람 많이 맞춰놓는 입장에서 상관없는데 난. 근데 자고 있는 도중에. 솔직히 말해서 짐따리 알람이라서. 그렇죠. 사실 100만원 받는 대신에 꼭 해야 되는 일 이라고 치면 이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게다가 일주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완전 개꿀 알바지. 야, 그러면 이거 일주일 월 4번 하면은 400이네. 400이요? 야, 이거 레전드 개꿀 알바네. 나 그냥 깰래. 그에 반해 아주 힘들어 보이는 알바가 지금 여기 지금 4달 동안 치킨 섭취 금지. 4달 동안? 이거는 4주면은 생각을 해보겠는데 4달은 힘들어. 저 치킨이 울고 있잖아 지금. 먹어달라고. 아? 한국 사람한테 4달 동안 치킨을 뺏는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왼쪽이 좀 더 쉽다고 보면. 일단 기간이 잘못됐어. 맞아, 기간이 잘못됐어. 이틀 정도면 할만하다고 봐. 치킨을? 네. 성과 치킨을 좋아하시나 봐요.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여름일 때 일주일 동안 빨간 내복 입고 있기. 와, 씨, 이거 완전 못 버티겠다. 나 지금 내 복장 설명 좀 해주세요. 반스 한 장. 예. 난 겨울에도 뭔가 그냥 난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그냥 몸에 뭔가를 집에서 걸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있어서 신뢰야. 차라리 겨울일 때 팬티까지 벗고 있기. 아, 근데 팬티 벗으면 이게 안 되는 게 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궁뎅이가 눌린 만주마냥 이렇게 쭉 밀려난단 말이야. 아, 이거 되게 불편해. 해서 이거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곤란할지도.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젓가락 콧구멍에 꽂고 10초가 뒤? 저걸 왜 하죠? 저거 하면은 주둥이 찢어지지 않을까? 나무젓가락 생각보다 길어. 생각보다 긴 게 아니고 이게 안 돼. 야, 이거 저 애니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리면 이게 나무젓가락이 이어날 거 아니야? 이어날 거 아니야? 주둥이에 손가락 좀 빼고. 아니 길이 가능하려고. 여기 있네. 여기 손가락. 해볼까? 탄성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거 일반 젓가락이고요. 너무 길어. 이게 절대 안 돼. 와, 이거 안 돼. 뚫려. 이미 얼굴만 해, 나무젓가락이. 그 뭐지? 그 아프리카 부족들 보면은 코랑 막 입 이렇게 뚫고 막 이런 민 같은 거 하는 부족들 있지.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 이거 입술이나 콧구멍 둘 중 하나 포기하면은 가능한 거야. 내복 입고 살지 뭐. 이게 낫겠다. 여름에 그냥 에어컨 빵빵히 틀면 되잖아. 100만 원도 준다는데 뭐. 그냥 돈 안 받고 산다. 멋있다. 이거 그거는 인정 안 되나? 그 알지? 불법 네이클로버. 세 개를 이제 딱 딴 다음에 하나를 반으로 쪽쪽 쪽쪽 막 이렇게 개맘에 드는데 이거? 받은 돈을 무조건 깡패와 도박할 때만 써야 됨. 미쳤나? 깡패와? 였다가 아까 전에 그 짤 쓰고 싶다. 안 받고 만다. 인정. 1년 동안 바나나를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루에? 이건 좋죠. 이거는 이득이네. 아, 나 완전 싫어. 왜 먹죠 바나나를? 바나나는 달고 맛있으니까. 기영이 표정 보세요. 지금 가버릴 것 같잖아. 입술이 똥구멍이 됐잖아. 구강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야. 맛있다는 거죠. 되게 맛있다는 표정이야? 근데 깡패와 도박할 바엔 바나나 먹지. 1년 동안 하루 한 번씩 바나나 1년치 한꺼번에 제공이야.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은. 아, 맞네. 근데 1년치를 한꺼번에 제공한다고 이거를 보고 나니까 기영이 표정이 뭔가 좀 달라 보이네. 억지로 먹고 있는 지금 냉동 바나나 씹어 먹고 있는 거야. 그래, 이게 왜냐면은 바나나 껍질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 바나나 껍질 축 처졌잖아. 알지? 그 쌩쌩한 바나나는 까면은 밑으로 땡땡하게 있는 거. 근데 보면은 이거 시든 이파리 마냥 축 처져 있잖아. 이거는 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기영이를 볼 수가 있네. 그래도 깡패보다는 바나나가 낫다. 입술 똥꼬로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바나나 먹겠습니다. 나는 100만원을 받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1000만원을 받는다. 아, 나는 이건 상관없어. 난 안 돼. 다른 사람이 1000만원 받는 거 뭐 나랑 관련 없는 거잖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나한테 100만원이 들어오잖아. 지금 오른쪽 지금 봤어. 집에 바퀴벌레 3마리 잠입. 근데 이게 사실 나는 괜찮다고 봐. 암컷만 아니면 괜찮아. 수컷이면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아? 그치. 야, 남자들끼리 뭐 같이 사는 거 뭐 도란도란. 근데 수컷이면 내가 오케이 환영하는데 나 조금 멀리 할지도. 이렇게 여자 관계에 철저하거든 나는. 싹 지나가는데? 네 머리맡으로? 좀만 조용히 달라면 되지. 그러다가 네 입으로 들어가면? 내 입으로? 어. 이불로까지는 가능한데 입으로는 좀 곤란할지도 몰라. 이어라이!
5시간 동안 무릎 꿇고 혼나기. 어우 쉣. 5시간은 이거는 진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듯.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만 생각해도 30분 정도만 하는데도 야 발 저려오고 어? 시간 진짜 개안 가고 무릎까지 꿇어야 돼. 근데 5시간 동안은 와 이거는 좀 곤란할지도. 3달 동안 모든 밥을 콩밥으로만 먹어야 된다. 콩밥 싫어하세요? 예. 저도요. 혼날래요? 그래? 나 혼나는 거든 나 콩밥 먹을래요. 3달 동안 모든 밥을 콩밥으로? 예를 들어서 네가 돈까스 집에 갔어요. 와 돈까스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이제 밥을 한 숟갈 딱 떠먹으려고 그랬는데 콩밥이 있어.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와 여기다가 이제 밥 이렇게 된장찌개 나와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하는데 콩밥이 있어. 근데 밥을 어떻게 먹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나는 원래 콩밥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먼저 먹고 콩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콩만 이렇게 먹으면은 밥 같은 맛이 나거든. 만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앙금이야? 앙금 느낌. 님들 지금 어? 손 이렇게 핀 다음에 저 콩들 한 20개 모아놓은 다음에 손으로 딱 잡고 한 입에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나쁘지 않아. 진짜 딱 그 느낌이야. 앙금. 자 하루에 3번씩 30일 90번이죠? 일단 한 달에 90번 270번을 콩 앙금 만들어서 먹어야 돼. 270번 먹어야 돼 그 콩. 교회 반에 5시간 동안 무릎 꿇고 딱 한 번만 혼나면은 100만원이야. 너 무릎 꿇고 있어봐라. 너 얼마나 저릿저릿하고 너 지금 피 안 통하고 너 그러다 다리 잘라야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다리 한 개만 남고 야, 싶어? 야 그런 줄 알았으면 야 전국의 스님들은 뭐 씨. 왼쪽으로 괜찮네. 100만원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음식물 시궁창 쓰레기가 쓰레기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남. 그냥 ATM기 앞에서 저 할게요. 그럼 신이 아 이 녀석 음식물 냄새를 물로 보는구나 하면서 옜다 100만원이다 하면서 딱 받는 순간 딱 받고 냄새 맡을 틈도 없이 그냥 ATM기에다 넣은 다음에 입금을 해버려. 김수미 평생 핸드폰 화면에 애니 캐릭터로 하기. 좋죠.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사실 애니 캐릭터가 지금 여기 예시로 든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라서 그렇지 짱구 뭐 도라에몽 유남생? 아 거기도 애니 캐릭터의 하나니까. 그렇지. 이거 만약에 이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은 심영탁 씨가 이거 화내요. 심영탁 씨요? 네. 아 도라에몽 씨?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진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흰둥이 같은 귀여운 걸로 만약에 내가 어? 90살 노인이야. 근데 막 얼굴이 형상무죠. 샥시들이 막 보고 어머 저 할아버지 너무 무섭다. 내가 핸드폰 하면 딱 굉장히 보여줘. 귀여워. 이런 느낌. 귀여워 보이고 싶어? 어. 야 영해 보이고 싶은 게 노인 마음이잖아. 와 근데 오른쪽 일주일 동안 휴지 없이 살기. 똥꼬는 어떡하죠? 제 똥꼬 건강은? 근데 물티슈가 우리 집에 아무리 많아도 휴지는 있어야 되더라고. 이게 그거야. 휴지로 한번 딱 닦고 물티슈로 닦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처음 그 똥이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나비 나비를. 처음 이 나비가 묻어있을 때 그거를 물티슈로 바로 닦으면 알지. 그 나비 건더기가 묻어있는 나비 건더기가 뭐냐. 나비 건더기가 이렇게 묻어있는 그거 뭔가 손에도 묻어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물티슈 이게 맞아. 촉촉하니까 이게 나비가 묻은 건지 아니면 물이 묻은 건지 맞아. 그지? 이게 상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 미쿠짱이에요. 뭐지? 하루 동안 길고양이랑 몸 바꾸기?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루 동안 길고양이랑 몸 바뀌기인데 중성화 수술 시키면은 그때 잡히면 죽되는 겁니다. 아... 그 타이밍에 잡힐까요? 이제 몸이 하루 동안 딱 바뀌어서 막 이제 지나가는 샥시들한테 이거 취급받고 있는데 사실 그 샥시들이 그 직원들인 거지. 왜 자꾸 샥시들은 어디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아저씨들은 안 되고? 아저씨들은 귀여워. 이거 좀 그렇지 않아? 그래 왼쪽 해. 너 오늘 악몽 꿔라. 너 오늘 길고양이랑 몸 바뀌어라. 둘리와 동거. 죽여도 됨이야? 죽여도 됨이 개웃기네 이거. 무조건 왼쪽 한 거. 자 드디어 8강이 됐죠. 이부터 빠르게 갑시다. 네. 자 둘리와 동거 죽여도 됨. 나 이거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죽여도 되니까? 김다리랑 잘 놀아줄 것 같아. 아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둘리 카운터가 애기들이야. 아 진짜? 기동이한테 맨날 먹히잖아. 오케이. 바퀴벌레 대 노가고이. 바퀴벌레. 진짜? 나 바퀴벌레. 이는 괜찮은가 봐. 귀여워. 그렇지. 이게 약간 오히려 정감가. 그러면은 편집자님이 바퀴벌레 사진을 진짜 바퀴벌레로 바꿔 주세요. 다 선생. 이거 바퀴벌레 사진이 머리 간지러. 이미 머리야. 머리에 바퀴벌레 들었어. 그럼 여기서 딱 반밖에 할래? 어떤 게 1등인지? 난 높은 이거 높은 게 이기는 거. 맞아 난 이거. 난 내복 할게. 내복? 일단 내복으로 올립니다. 오케이. 그럼 어우 바퀴벌레 3마리. 근데 바퀴벌레 넣은 거 높을 것 같아. 참고로 한 마리가 아니고 3마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바퀴벌레가 막상 집에 온다니까 싫어. 나 내복 할래. 내복? 응. 오케이 내복 할게요. 따밤! 미친. 이게 있네. 일주일 동안 휴지 없이 살기. 비대 써서 괜찮음. 우린 비대가 아니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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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부탁드릴게.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많이 맞아 맞아 구냐 맞아 히브라이 여마이 아우 이봐 스바 아씨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봐줘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꽉